창업 전에 중소기업체 대표로 있을 때 전문 경영을 갔다가 거기서 연대보증 승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한 10여 년 동안의 방황생활을 거쳐서 주변 지인과 와이프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신용관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우선 저는 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고금리지만 사채이자를 하루도 어기지 않고 제가 변제를 하면서 금융권에서 재대출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다 처리를 했고 저의 둘도 없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첫 달을 친구의 첫 달의 결혼식 날 축의금 봉투를 해서 제가 한 1,500만 원을 상태를 그냥 그돈 묶음 상태를 가져와서 그 이튿날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이제 월급날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저는 오늘날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정신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보훈 받은 거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세노텍의 대표 최석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LG 전선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하고 나와서 중소기업에 전문 경영을 갔다가 좀 거기서 혹한 경제적이기나 제 개인적인 오점을 남기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주변의 지인들이 도움으로 2006년도 6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하여서 전자재 쪽에 제일 원초적인 기술인 페라이트 세라믹의 성형소설 기술부터 제가 일을 시작했고요. 또한 제품으로서 최근에 저희들이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개발해서 2016년도 11월부터 시판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타 업체들은 주로 패드 방식의 무선 충전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저희들이 이동성에 포켓을 맞춰 가지고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지하철이 됐든 산이 됐든 야에 됐든 이동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쓸수 있는 무선 충전기를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거기 원초 기술을 가지고 지금 대세가 자동차의 스마트 키가 대세이나 거기에 따르는 폰더에 소지하고 다니고자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스마트폰 키를 개발해서 내년도부터 상용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도 스마트폰 키에 대해서 전부 특허 등록을 해놓고 있으나 당사와는 좀 차별성이 있어 그거를 상품화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이 스마트폰 키를 제 자체 자금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나 벤처캐피탈 같은데 펀더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금융권에부터 대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개인적인 지인들의 도움이라든가 정부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산자부 과제라든가 중소기업 정관제, 창조경제센터의 도움, 충북 테크노파크의 도움, 이래서 그 도움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적풀이라든가 생산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영업 기본망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한 2, 3년 동안은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선 충전기 판매하고 그다음에 산업용 무선 충전기 모듈 또한 자동차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 키를 상품화해서 이걸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자동차의 대세인 자율주행 분야하고 고 감성 편의 장치 쪽에 저희들이 전력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발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또 매출 목표는 202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차 300억을 달성하는 걸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가서는 1000억이란 좀 어려운 고지일지는 모르지만 1000억이란 숫자를 목표로 삼아서
전 임직원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달성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노력할 것입니다.